미얀마의 고속도로 참 아름답습니다. 길은 잘 뻗어 있고 1월인데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나 또 갓길에 나무가 아주 푸르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도 피어 있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빨갛게 또 때로는 노랗게 보여 있고 공작야자수도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는 거의 없습니다. 휴일인데 지금 한국의 고속도로 서울 근교에는 일요일이면 아마 차가 미어 터질 건데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야산이 보입니다.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만 야산도 보이고요. 근데 특이한 것이 미얀마의 고속도로는 큰 트럭이 다니지 않습니다. 소형 트럭, 1톤 트럭까지는 다니게 합니다만은 작은 트럭들은 다니게 합니다만은 큰 트럭, 5톤, 10톤, 20톤 이런 큰 트럭들은 아예 고속도로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이런 특이한 나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산업의 역군이랄 수 있는 그 화물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에는 보시다시피 버스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 작은 아주 소형 1톤 트럭 이런 것들만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붐비지도 않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80 그리고 아래 7 해놓은 것은 80마일 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81마일이 보였죠? 81마일 7분의 1에 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로면은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마음 놓고 달리다가는 이렇게 천장에 머리를 꽝 찍게 마련입니다. 고속도로 기술이, 도로 만드는 기술이 아직은 한참 부족합니다. 예, 오늘 모처럼 제가 시간을 내어가지고 실은 트럭들을 이렇게 고속도로를 잘 닦아놓고 큰 트럭들을 못 다니게 하는지 아리송합니다. 나중에 이 나라 관리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의문이 미얀마에 오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자동차, 원칙적으로는 자동차가 우측 통행입니다. 우측 통행이지만은 이렇게 핸들이 우측에 붙어 있는 차들이 꽤 많습니다. 옛날에 영국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중고차를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핸들이 우측에 붙어 있으면 우측 통행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인데 그래도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핸들이 한국하고는 반대쪽에 붙어 있는 차들을 잘 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5km 정도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토바이 사람 세 사람이나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상당히 위험스럽게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1월은 아마 기후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 1월 그리고 2월까지가 미얀마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기온은 높지만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쾌적합니다. 그늘에만 가도 시원하고요. 밤에 새벽에는 약간 썰렁할 정도입니다. 기온이 약 20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마을에서 미얀마에는 양곤에서 만달레이까지 양곤은 제1의 도시이고 만달레이는 미얀마의 제2의 도시입니다. 내륙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네피도라고 하는 신생도시 그 네피도는 수도입니다. 내륙에 있죠. 그 네피도까지가 약 한 3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양곤에서 그리고 만달레이까지는 약 550km. 이것이 미얀마의 유일한 고속도로, 한국으로 친다면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는 뭐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만은 다니는 차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곤에서 네피도까지 고속도로 요금은 통행 요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나라 돈으로 5,000짝 한하로 약 4,0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고속도로 구간만 330km 정도 되는 그 고속도로의 요금치고는 꽤 싼 편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승합차가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km입니다. 시속 100km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 초과, 속도 초과로 카메라에 찍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에 찍힌 것이 네피도에 내려가지고 금문소에서 딱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법원 적결 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도 못 보지 못하고 재판 받고 벌금 내고 정말 그렇게 아주 즉석에서 벌금을 물려버리니까 아마 미얀마 쪽에서 과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나,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빨간 거, 분홍색, 노란 거, 때로는 하얀 꽃도 보입니다. 여기 무슨 공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자, 저기 한 500m쯤 앞에 중간
톨게이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폐쇄형 톨게이트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티켓을, 통행권을 검사합니다. 여기서 통행권을 검사를 받고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통행권을 제시하고, 자, 여기 통행권을 제시합니다. 예. 통행권을 제시, 아, 여기 지금 돈을 추가로 지불하네요. 지금 천자, 한국 돈으로 약 800원을 지금 지불했습니다. 오늘 여기 고속도로를 타고 153마일 지점을 지나다가 마을에서 토디팜 제거리 원액을 지금 마시고 있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제 유튜브에 또 구독자가 되어 주셨어요.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